일본 벚꽃의 3대 명소 중에 으뜸으로 꼽히는 히로사키성의 벚꽃 풍경. 개화 시기가 다른 지역들보다 늦기 때문에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축제처럼 여겨집니다. 지금 히로사키성에 왔는데요. 이 히로사키성 벚꽃이 일본 3대 벚꽃 명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 벚꽃 구경을 하러 가겠습니다. 처음 보지 않아요? 야,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? 이제 해저에 그 벚꽃이 떨어져가지고 물이 안 보여요. 이야, 뭐 융단을 깔아놨네. 와, 이야. 탐스러워, 탐스러워. 꽃을 굉장히 사랑합니다. 이런 걸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. 그래서 제 식물을 좋아합니다. 지금 여기 히로사키 4월 말이거든요. 우리나라 같으면 4월 초에 벚꽃이 피는데 이쪽 지방은 북위 40도 정도가 됩니다.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 개화 시기가 상당히 늦어요. 위도에 따라 개화 시기도 조금씩 다른데요. 한국보다 위도가 높은 아오모리는 그만큼 개화 시기가 늦어 벚꽃 시즌을 놓친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죠. 아름다운 벚꽃도 봤으니까 보트 좀 타러 가겠습니다. 배 타러 왔습니다. 보드 타러 왔어. 보드. 야, 꽃비가 내린다. 꽃비가 내려.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공을 조금 하셨었대요. 그래도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좀 뭐 제대로 짓지 않겠어요? 야, 이게 어렵네. 너 좀 앉아봐. 아, 이제 오메. 오, 이거 반대로 당황하면 안 돼. 당황하지 마. 당황하지 마. 얘네들 중학생이래요. 중학생 맞아. 안 타다 이거. 배를 타니까 너무 재밌는데 왜 이렇게 의도하는 대로 안 가고 거꾸로 가죠? 이거 보세요. 멋있잖아요. 아, 좋다. 기분이 상쾌합니다. 어, 재밌는데 이제 이제 노련해졌습니다. 천천히. 아이고, 이 얼마 만입니까 이렇게. 예? 아유, 재미났었다. 아, 재밌습니다.